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3월 제가제빵 브랜드 순위 1위는 빵순이 빵돌이분들! 본인이 좋아하는 빵 브랜드가 순위에 있는지 한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10위 엔티엔스. 처음 들어보는데 엔티엔스? 네, 프레젤 전문 빵집이에요. 아, 그 외국 과자 같이 생긴 거? 네, 그것도 팔고 거. 네, 긴 빵이 파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. 그 이거 매니아 분들이 되게 두터워요. 9위 이상당. 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? 뭐지 이게? 군산의 유명한 빵집. 아, 야채빵도 있고. 저 가봤네요. 단팥빵도 있고. 먹어봤어요. 그러면 그렇죠. 네, 거기 그 우유 쉐이크 유명한 데죠? 맞아, 쉐이크. 맛있었어. 네네. 8위 롤링핀. 저는 처음 들어봐요. 저는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7위 성심당. 성심당은 뭐 이성당처럼 들어봤는데 제가 정확히는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어요. 진짜 많이 들어본 거. 한 번도 못 먹어봐서. 네. 6위 크리스피 크림. 도넛으로 굉장히 유명하죠. 네, 글레이즈 도넛. 네, 영어 발음이. 그 기본 도넛 말하는 거죠. 그거 맞아, 맛있지. 설탕 묻혀져 있는 거. 미드나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하나씩. 슈퍼들, 슈퍼 앉아가지고. 먹고 직원들한테 나눠주고. 5위 홍루이젠. 처음 들어요, 이거. 홍루이젠 그거 아니에요? 그 샌드위치. 홍콩 샌드위치인가? 그거 맞는 거 같은데. 4위 타르타르. 이것도 처음 들어요. 타르트 만드는 데인가?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이 빵순이 빵돌이 분들에게 질책을 받을 만한 수준이네요. 그러니까. 저희가 그쵸? 아는 게 없네. 3위 던킨 도너츠. 던킨은 알죠. 안다. 저도 알아요. 이번에 던킨 도너츠가 이름을 바꿔서 던킨으로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그럼 도너츠 안 팔아요? 다 팔죠. 2위 뚜레쥬르. 아는 게 나올 것 같고. 뚜레쥬르 안다.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. 맞아요. 뚜레쥬르 맛있죠. 네, 뚜레쥬르 오래 되기도 했고 동네에서 많이 보이잖아요. 1위 파리 바게뜨. 워낙에 유명한 국내 브랜드라서 빵 종류도 너무 많고. 저는 가끔 생일에 쿠폰 받으면은 가요. 본인이 좋아하시는 빵 브랜드가 순위에 있었나요? 만약에 내 브랜드가 없다, 내 애정하는 브랜드가 없다, 그러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. 네. 빵 좋지만 가끔씩 조금씩 드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쌀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, 더 다양한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